여기 그 원고에 그 카페 게시글 주소가 쭉 이렇게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불편해 하시는 분도 뭐 간혹 가다 있지만 이렇게 주소를 해주면 링크를 타고 원문의 내용들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좋아하시는 분이 대다수였습니다. 근데 주소가 너무 길고 연수할 때 사실 카페 네점 네이버 점이 부분만 입력하고 가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삭제해 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여기 카페까지 복사를 할까요? 여기 이렇게 여기까지 복사를 해서 홈의 메뉴에서 여기 맨 오른쪽 중간에 바꾸기가 이렇게 있죠. 바꾸기를 찾을 내용은 지금 방금 복사한 거 여기를 하고 그다음에 붙여놓고 어떻게 바꾸냐 앞에 부분은 삭제하고 이 부분만 남겨라. 그래서 모두 바꾸기를 눌러 보겠습니다. 그러면 40개 항목이 한꺼번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HTTPS도 있고 S가 안 붙은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이제 바꾸는 걸로 이렇게 바꿔 보겠습니다. 모두 바꾸기. 네, 하나가 바뀌었네요. 이렇게 해서 자 그러면 과연 이게 링크가 제대로 걸렸는지 확인만 해보겠습니다. 현재 슬라이드 눌러서 네, 누르면 이것이 네, 이렇게 바로 초등편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건 어제 이제 산책을 하다가 우연히 제가 이렇게 HTTPS를 붙이지 마세요라고 강의 때마다 설명을 드렸는데. 그거보다는 이렇게 말이 필요 없이 이 부분만 휴대폰에서 입력하시면 가능하게 실습이 가능할 것 같아서 이렇게 바꿔봤습니다.